입양생활 아기 시술의 정식 명칭은 체외수정 및 비하이식입니다. 여성으로부터 가배란을 유도하고 성숙을 시키기 위한 주사를 놓은 후 배란 직전에 난자를 채취하여 정자와 수정시킵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수정된 수정란을 2일에서 5일간 배양한 후 비하이식 당일 가장 우수한 수정란을 하나에서 3개 정도 선발하여 여성의 자궁으로 다시 이식하는 시술입니다. 먼저 이 방은 무균 배양실입니다. 아기 시술의 모든 과정에서 외부의 공기를 차단해주는 헤파 필터를 통해 외부의 공기를 차단하고 이방 자체를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최첨단 방입니다. 수정되기 전까지 난자 배양, 정자의 수정 등 획득을 위해 필요하고 정상적으로 수정된 수정란을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기 전까지 체내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장비입니다. 최근에는 이보다 발달한 습도를 제거한 순수한 CO2O2를 조절한 일명 드라이 인큐베이터가 임신 후에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챔버는 난포에서 추출된 난포액에서 난자를 해소하는 동안 외부의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는 장비이며, 난자와 정자의 수정, 정상적으로 수정된 수정란의 확인, 배아 이식 전 우수한 수정란 선별 및 배아 이식 준비 과정 동안 수정란이 외부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체내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장비입니다. 이 조작기는 체외 수정이 일반적으로 하나의 난자에 5에서 10만 정도의 정자를 넣어 체외 수정을 유도하지만 정자의 수, 운동성, 형태 및 수정 능력이 떨어지거나 정상적으로 체외 수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난자의 세포질 내에 정자를 주입시켜 수정을 유도하는 장비입니다. 특히 무정자증 환자에서 공황으로부터 추출된 정자를 이용하여 수정이 가능하게 된 장비로 남성 불임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장비입니다. 현재 배양 시스템은 수정란을 매일 아침 혹은 매일 오후 배양기에서 수정란을 꺼내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실시간 배양 시스템은 수정란을 꺼내지 않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15초 간격으로 촬영하는 장비입니다. 이를 이용할 경우 수정란의 발달 과정을 외부로 꺼내지 않고도 관찰할 수 있고, 배아 발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어 하나의 배아 이식 예정자, 시험관 아기 시술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한 환자분, 세번 이상의 유산 경험이 있는 환자분, 그리고 유전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군에서 이를 활용하면 임신율 향상에 도움을 주는 장비입니다. 이 동영상뿐만 아니라 각각의 수정란에 대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언제 두세례 갔는지, 언제 포세례 갔는지, 그리고 언제 배양포가 됐는지 각각을 확인하는 각각의 리포트를 또한 환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미경은 난자의 성숙 정도, 정자의 수, 운동성, 형태 및 수정란의 질적 수준을 관찰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원심불리기는 난포에서 해소하지 못한 난자를 착지하거나 수정을 위해 필요한 순수한 정자를 해소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크림매치는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 동안 일어나는, 예를 들면 난자, 정자 처리, 배양액 관리, 난자와 정자 처리, 수정란의 동결, 융해 과정 등 많은 시술이 있습니다. 크림벤치는 이러한 시술 과정에서 헤파필터를 통해 공기의 흐름을 안에서 밖으로 밀어주어 외부의 공기 유입을 막아서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 동안 외부 물질 유입을 최소화하는 장비입니다. 또한 최신 장비로 미세 진동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 이 배양기는 지나치게 정적으로 배양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수정란은 여자의 몸속에서 자궁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를 도와주는 장비가 이 미세 진동 장비입니다. 30분 혹은 60분마다 5초 간격으로 계속 진동을 줌으로써 수정란이 정적이 아닌 동적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임신율 향상에 도움을 주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들여놓고 저희가 배아이식
및 임신율을 검사해 본 결과 약 한 5% 정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진동 테이블은 미세 조작기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예를 들면 미세 수정, 보조 보아술, 착상정 유전 검사를 위한 수정한 할구 제거 등과 같은 작업을 할 경우 외부에서 오는 진동으로 인한 미세한 떨림으로부터 난자나 수근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방지해주는 장비입니다. LM2 탱크는 난자, 정자, 수정란을 동결하여 보관하는 장비입니다.